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쟁점과 선거가 맞물려 논란이 더 커졌다는 것인데요.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같은 소속사의 2PM과 니쿤의 중국 스케줄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. JYP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이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어린 외국인 멤버가 있는데 더 신중하고 깊게 관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사과드립니다. 소속사 대표인 박진영 씨도 다른 나라와 일을 할 때 그 나라의 문화, 역사 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. 그리고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전한 쯔위. 大家好，我是周子瑜。中国只有一个，海峡两岸是一体的，我始终为自己是一个中国人而感到骄傲。由于言行上的过失，对两岸网友的情感造成了伤害，我感到非常非常的抱歉。对不起。 쯔위와 박진영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자 국내 여론은 부역적인 사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지적하는데요. 자본의 무릎 꿇었다. 중국이 그렇게 무서운가 막 하는 부분들. 사실은 이 말들이 정서적으로는 다 공감이 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. 2013년도를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27%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달러에 달합니다. 결국은 이제 JYP 쪽에서는 중국 시장을 버리기 어렵다는 거죠. 쯔위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한 뒤 중국에서는 쯔위는 16세의 어린 소녀일 뿐이라며 동정 여론이 일었고 대만에서는 옹호와 함께 응원하는 움직임까지 일었습니다. 好，周子瑜事件持续的延烧，有人抵制踏伐黄安，也有人心疼周子瑜。现在已经出现不少声援的声音了，像是在彰化就有一间围巾工厂，他们开发出力挺周子瑜的围巾。쯔위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으로 응원을 했는데요. 쯔위 加油！